채소값이 안정되자 이번에는 수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. 수온 등 어장 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소비자도 상인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주 물오징어 한 마리 가격은 4,600원으로 평년보다 70% 이상 올랐습니다. 가격 상승세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낙지값도 크게 올랐습니다. 평년엔 국산 낙지 한 마리에 5,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40% 오른 7,000원을 줘야 합니다. 많이 느껴요.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못 사고 덜어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요. 이상기후로 높아진 수온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낙지가 40% 가까이 줄어드는 등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 어획도 심한 상황이고요. 좀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고 양도 그렇게 해서 많지 않고 당분간은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나. 수입산 연어와 새우 가격도 평년보다 10% 넘게 오르면서 상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. 가져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. 너무 안 되죠, 지금. 식당 물가와 직결되는 수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